다음으로 드림위버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림위버를 처음 실행하고 처음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창에서 HTML을 클릭하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합니다. 작업 폴더에 index.html로 저장합니다. 인서트 패널에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라우 2 컬럼스 1 테이블 위드는 1000픽셀 보더 디크니스 0 셀 패딩 0 셀 스페이싱 0으로 각각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테이블은 푸른 바다 펜션으로 입력하겠습니다. 화면 여백을 없애기에 모디파이 페이지 프로퍼티스 메뉴를 클릭하여 레프트 마진 0, 라이트 마진 0, 탑 마진 0, 보톰 마진 0으로 각각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여백을 없애줍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은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H10으로 입력하고 첫 번째 셀은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1000 H269로 설정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CSS 버튼을 클릭한 후 타겟 룰드에 New Inline Style로 설정합니다. Edit Rule 버튼을 클릭하고 백그라운드 탭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bg.gif 파일을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컴먼의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라우 1, 칼럼스 2, 위드는 100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277로 설정합니다. 미디어 SWF 버튼을 클릭하여 플래시에서 작업한 main.swf를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 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 탑 그리고 컴먼의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 4 컬럼스 1 위드 723 보더 디크니스 0, 셀 패딩 0, 셀 스페이싱 0으로 각각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H25 호리젠탈 라이트 테이블 메뉴를 클릭한 후 라우 1 컬럼스 1 테이블 위드는 300픽셀 보더 디크니스 0 셀 패딩은 2 셀 스페이싱은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 후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기획을 누른 다음 한자 키를 눌러 다음과 같은 기호를 찾아 입력합니다. 홈 기호는 복사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조인 사이트맵 콘택트 어스를 입력합니다. F10을 눌러 코드 인스펙터 창을 열고 NBSP를 하나 복사한 다음 각각의 공백이 필요한 곳에 붙여넣습니다. 다음같이 사이가 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Rule 버튼을 클릭하고 New CSS Rule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select type은 class, select name은 점 top, rule definition은 new style sheet 파일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style sheet 파일 as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로 저장하겠습니다. css rule definition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font family는 도듬, font size는 10포인트, color는 샵999999로 입력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텍스트를 전부 드래그하여 CSS 스타일스에서 탑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어플라이 메뉴를 클릭하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합니다. 영역을 해제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HTML 버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에 영역을 각각 지정하여 링크에 샵을 입력합니다. 이로써 임시 링크를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각각 나머지에도 임시 링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ontact Us를 드래그하고 이메일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링크에 Contact Us 웹마스터 골뱅이 참.net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한 후 링크에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영역을 해제한 후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Rule 버튼을 클릭하고 New CSS Rule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Type은 Compound, Selector Name은 A-Link으로 설정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Font Family는 도듬, Font Size는 11픽셀, Line Height는 160%, Color는 샵 333333, Text Decoration None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 Active, A Visited, A Hover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Compound, A Active, Totem, 11픽셀, 160%, Color는 샵 6699, CC, Text Decoration None, 다시 한번 Compound, 이번에는 Visited 설정해 보겠습니다. Font Family는 도듬 11픽셀 160%, Color는 샵 666666으로 설정하겠습니다. Text Decoration None, 다시 한번 Compound, 마지막으로 A Hover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Font Family는 도듬 11픽셀 160%, 색상은 샵 0000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역시 Text Decoration None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orizontal Left H64 Each Color 샵 FFFFFF로 설정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인서트 패널에서 Images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logo.gif를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Properties 패널에서 H10으로 설정합니다. 네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Properties 패널에서 Vertical Top,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오스는 1, 칼람스는 6, 위드는 723, 각각 나머지는 0으로 모두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로우로버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된 테이블을 전부 드래그하고 H는 49로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132로 입력합니다. 인서트 패널에서 이미지스의 롤오버 이미지를 클릭하여 오리지널 이미지의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 01.gif를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롤오버 이미지에는 메뉴 오버01.gif를 찾아 OK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SL에 지정된 크기와 지정된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129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의 롤오버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오리지널 이미지에는 메뉴 02, 롤오버 이미지에는 메뉴 오버 2번, 세 번째는 118, 롤오버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메뉴 03번, 메뉴 오버 03번, 네 번째는 103. 같은 방법으로 메뉴 04번, 메뉴 5번, 04번. 이번에는 106. 롤오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고 오리지널 이미지에 메뉴 05번, 메뉴 오버 05번, 마지막 셀은 135로 입력하겠습니다. 롤오버 이미지를 클릭하고 마지막 이미지 메뉴 06번, 시 메뉴 오버 06번을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이미지 삽입이 끝나면 Ctrl S를 눌러서 저장하고 F12를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롤오버 이미지와 플래시 이미지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서브 콘텐츠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바깥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에서 라우스는 1, 칼럼스는 3, 위드는 100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은 센터, 버티컬 탑, W276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고 테이블 대화 상자에서 라우 9, 컬럼스는 1, 위드는 168,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미지스의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레프트 메뉴 01.gif를 찾아 클릭합니다. 테이블 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컴먼의 이미지스 롤오버 이미지를 클릭하여 오리지널 이미지의 레프트 메뉴 02.gif 롤오버 이미지에는
left 메뉴 over 02.gif를 찾아 다음과 같이 삽입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칸에도 각각 롤 오버 메뉴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후 여섯 번째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H20으로 설정합니다. 일곱 번째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관련 업체 바로가기를 입력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클래스 탑으로 설정합니다. 호리젠탈은 레프트. 여덟 번째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H1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 레프트 H10으로 입력합니다. 인서트 패널에서 홈스의 점프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서트 점프 메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텍스트에 관련 업체 바로가기를 입력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텍스트에 관련 업체 1 When selected go to URL에는 임시 링크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러스 이번에는 관련 업체 2 이러한 방식으로 관련 업체 5까지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콘텐츠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테이블 후 두 번째 열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바티컬은 탑 W1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20, 20, 20으로 설정합니다. F10을 눌러 코드 인스펙터 창을 열고 NBSP를 찾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느다란 산처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후 세 번째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바티컬은 탑 W723 으로 설정합니다. 테이블 메뉴를 클릭하고 테이블 대화 상자가 열리면 라우 8 칼럼스 1 테이블 위드는 723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은 right 버티컬은 top H1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이블 메뉴를 클릭하고 라우스는 1 칼럼스 2 테이블 위드는 300px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바티컬은 탑 호리젠탈 right W27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셀에 텍스트 홈 화살표 펜션 미리보기 부대시설 보기를 입력합니다.
텍스트에 화살표를 영역 지정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클래스 탑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텍스트를 영역 지정하여 임시 링크를 적용해 줍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 레프트 버티컬 탑 H24로 인정합니다. 이미지스의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타이틀바 1 GIF를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의 세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은 탑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에서 라우는 1, 칼럼스는 2, 위드는 723, 보더 디크니스 0, 셀 패딩 5, 셀 스페이싱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223으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지 4.jpg를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 탑으로 입력합니다. W는 480,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에서 라우스는 2, 칼럼스는 1, 위드는 48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H30으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타이틀 바 1-2를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 탑으로 입력합니다. 제공된 파일을 열어서 첫 번째 단락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드림이버로 돌아온 후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New CSS Rule 버튼을 클릭하고 New CSS Rule 대화 상자에서 Select Type은 Class, Select Name은 Style 1,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SS Rule Definition 대화 상자에서 Font Family는 더듬, Font Size는 10 포인트, Color는 샵 98998, Line Height 150%, 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붙여넣은 텍스트에서 첫 번째 줄을 제외하고 선택합니다. 스타일 1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pply를 눌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합니다. 다시 New CSS Rule 버튼을 클릭하고 New CSS Rule 대화 상자에서 Select Type은 Class, Select Name은 Style 2,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SS Rule Definition 대화 상자에서 Font Family는 04, Font Size는 14픽셀, Weight는 Bold, Line Height 160%, Color 샵 696969, Decoration None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줄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Properties 패널에서 Class Style 2를 적용합니다. 큰 테이블 후 네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버티컬은 탑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에서 라우스는 1, 칼럼스는 2, 위드는 723, 보더 디크니스 0, 셀 패딩 5, 셀 스페이싱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왼쪽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223으로 설정한 후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찾아
이미지 5를 찾아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아티클은 탑 W480으로 입력합니다. 테이블 메뉴를 클릭하고 테이블 대화 상자에서 라우스는 2, 칼럼스는 1, 테이블 위드는 48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H30으로 입력한 후 이미지스 메뉴를 클릭하여 타이틀바 1-2를 찾아서 삽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 탑으로 설정합니다. 본문 내용에서 두 번째 단락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드림웹으로 돌아와서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텍스트의 첫 번째 줄은 스타일 2번, 나머지 줄은 스타일 1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테이블의 다섯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은 탑 H20으로 설정합니다. 여섯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호리젠탈 레프트 버티컬 탑 H24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타이틀바 2를 찾아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버티컬은 탑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열리면 라우스는 1, 칼럼스는 2, 위드는 723, 나머지는 보드 티크니스 0, 셀 패딩 5, 셀 스페이싱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왼쪽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223으로 입력한 후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지 6번을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테이블의 오른쪽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버티컬은 탑 W480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2, 컬럼스 1, 위드는 48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30으로 입력한 후 이미지스 메뉴를 찾아 포토샵에서 제작한 타이틀바 2-2를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 탑 본문 내용에서 마지막 단락을 찾아 붙여넣기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락은 스타일 2번, 나머지 줄은 스타일 1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버티컬은 탑 H20으로 설정한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하단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의 바깥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에서 라우 1, 칼럼스 1, 테이블 위드는 100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은 버튼 H30으로 입력한 후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찾아서 메뉴 버튼.vif를 찾아 삽입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이미지 맵을 클릭하고 각각의 메뉴에 이미지 맵을 그립니다.
마지막 행에 커서를 일치시키고 프로퍼티 패널에서 바티컬은 버튼 H75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찾아서 포토샵에서 제작한 copyright.gif를 찾아 삽입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전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드림위버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